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거든요. 우리 정유미 씨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맡으신 캐릭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된 정유미입니다. 예, 저는 82년생 김주영에서 김주영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유 씨.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공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계신 그 김지영 씨의 남편 대현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82년생 김지영을 연출한 김도영입니다.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주시고 저희 영화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셨고 정유민 씨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플래시가 정말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반겨주시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유민 씨, 네. 정말 예고편만 봐도 그렇고 그 전에 또 워낙 멋진 연기들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이전에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 다른 연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82년생 김지영을 통해서 이제 관객들을 곧 만나는 소감 어떠세요? 저도 설레기도 하고요. 이제 빨리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요. 예. 관객들과 마찬가지로 설레는 마음. 예. 네. 계십니다. 공유 씨.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오래됐어요. 부산행 밀정, 네. 그리고 드라마 도깨비로 2016년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셨는데 네. 3년 만에 만나게 됐어요. 네, 영화로. 영화로. 네, 네,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공유 씨도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사실 뭐 3년이라는 시간을 언급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정도로 또. 현장에서 계속. 이제 영화 촬영들을 하고 있었고 그렇죠.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아요. 오랜만에 또 영화로 인사드리게 돼서 기분 좋고 그리고 또 좋은 영화에 함께 정유미 씨랑 같이 출연해서 이렇게 또 완성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 생각하니까 저도 설레고 그렇습니다. 관객들도 지금 만날 생각에 굉장히 설레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감독님 82년생 김지영이 첫 장편 데뷔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유미 씨와 공유 씨와 이렇게 첫 작품을 함께하게 되셨어요. 두 분 캐스팅 결정 났을 때 기억나세요, 감독님? 예,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저희 첫 장편 데뷔작을 두 분 배우님이 같이 해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고요. 김지영이라는 인물하고 정대현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잘 수행해 주실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 좀 그렇지만 그래서 잘 하셨나요, 감독님? 잘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